아버지가 엄청 배우신 분이 오셨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상관마마 아랫돌이 건강 그런 거 어떻게 건방지게 물어봐요. 혹시 아랫돌이는 건강하세요? 안 쓴다고요? 아직 쓴다고. 죄송해요. 제가 아직 어려가지고요. 그런 질문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몰라. 어떻게 노래 들을만 하셨어요? 한 곡 더 해드릴까요? 이 시간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 어머님들이어가지고 옛날 노래를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치요? 옛날 노래 좋잖아요. 여자의 일생, 뭐 찔레꽃, 뭐 사랑의 밧줄, 내 사랑 그대여, 이런 거 어때요? 아니면 좀 빠른 거 할까요? 정신없게? 섬마을 선생님이요? 혹시 만원 갖고 계세요? 있어요?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죄송한데 섬마을 선생님은 2만원이에요. 만원만 받아요? 알겠어요. 제가 특별히 주말이니까 만원 깎아드릴게요. 섬마을 선생님 찍어주세요. 용돈 주셨으니까 또 하라는 거 해야지요. 또 그치요?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박수가 안 나오니까 음악이 안 나온다네요. 음악이 엄청 좋지요. 멜로디가. 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수도 많이 나오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막걸리 사 드시지 어디요? 그 집 앞이요. 빨리 가야 돼서 그 집 앞은 밤에 하는 건데 그 집 앞 3만원이 2만원 그래도 오늘은 원래는 3만원인데 만원 깎아드린 거예요. 알겠지요? 네? 아무 때나 호루라기 불지 마세요. 깜짝깜짝 놀라니까. 아, 잡아달라고요? 오빠! 금방 갈게요. 다리가 짧아서. 감사드려요. 혹시 혼자 오셨어요? 저 좀 데리고 가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또. 노래나 불러요. 아니, 제 직업이 제가 나와서 노래하고 이런 거는 용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돈을 챙겨야지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머님들 좋아하는 노래 이왕 시작했으니까 여자의 일생하고 찔레꽃 뒤숭고를 된 거 한번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집 앞 해드릴게요. 괜찮지요? 예. 자,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요, 저한테 용돈 주실 때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한꺼번에 주세요. 왔다 갔다 하면 힘들거든요, 공연할 때. 알겠지요? 그리고 고민하지 마시고 거기서 살짝만 들으세요. 제가 갈게요. 움직이면 덥잖아요. 그리고 박수도 치지 마요. 계속 부채질만 하고 계세요. 자, 준비됐으면 음악 큐!
잘했어요? 잘했어요? 기가 막혀요?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번 노래는 제가 생각해도 엄청 잘 부른 것 같아요. 그치요? 아니, 아까 여자 일생 하다가 엄마가 눈을 찌끔하길래 우시는 줄 알고 그냥 그 노래 끝을 제가 흐렸어요. 그치요? 제가 엄청 눈물이 많거든요. 에? 줬어요. 그거 받은 거 주세요. 제 시간이잖아요. 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열심히 쳐주세요. 보라미님도. 아싸, 만원 받았다. 안 나오셔도 돼요. 맞아. 장구 한 번만 올려주세요. 그 집 앞. 왜요? 아까 던졌지요? 그 집 앞은 뭔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잘 모르는 노래긴 해도 그래도 신나는 노래니까 제가 앞에서 재롱한다 생각하고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지요? 그 다음에 또 엄마들이 좋아하는 노래 해드릴게요. 네. 뭘 물을 뿌려요? 이거 뒤로 조금만 빼주세요. 이렇게. 네, 됐어요. 됐어요. 준비됐으면. 그 집 앞이 아까 얘기했는데 만원 드릴 테니까 음박 잘 봐주세요. 네, 열심히 사세요. 그걸 또 받아가네요 또. 자, 준비됐으면 그 집 앞 음악 큐.
이렇게 돈이 보여 자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신 김에 또 죽어 어디야? 어머나 세상에. 오빠 혹시 제 몸뚱아리 중에 궁금하신 데 있어요? 눈구멍을 밟아야 얼마나 턱하게 생겼나. 그치요? 뒤에다 놓으면 안 되고 누가 가져갈 것 같으니까. 아니 단장님도 못 믿겠어요. 원래 같은 식구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신나는 노래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아빠들이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보약 같은 친구랑 보릿고개 한번 올려드릴게요. 괜찮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우 엄마 파마도 안 하시고 파마값 보태시지. 가져도 돼요?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저거 누룽지 있잖아요. 두 개만 줄까요? 엄마가 뭔 돈이 있다고. 이거 제가 드릴게요. 아이, 받으세요. 네 받으세요. 근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앞으로 제껴졌네요. 그치요? 우리 저기 단장님네 엄마가 살아계세요. 보성에. 그 할머니는 엊그저께 뵙고 왔는데 이렇게 걷더라고 이렇게. 근데 진짜예요. 진짜로. 제가 사진 찍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진짜로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할머니가 저기 단장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단장님이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쩌고 이렇게 똑같이 생기셨나? 에? 한번 해보세요. 진짜 똑같아요, 할머니랑. 우리 엄마는 소주를 좋아해요. 소주를 좋아하세요. 진짜 이래요. 진짜 하자 언니네 어머 할머니는 92세신데 엄청 정정하세요. 돈 나온다 와요. 특허된 노래가 있어요. 꽝구랑 땡. 아 이거 다음에 백을 하나 사와야겠네. 준비됐으면 보약 같은 친구 음악 큐.
누구랑요? 아, 장모, 어, 줄을 서시오. 감사합니다. 음악 봤으니까. 깽다리까지 오래요, 깽다리까지. 그쵸, 음량, 제일 중요한 음량 봐줬으니까. 저 사장님한테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어, 정말 큰 손이에요, 큰 손. 감사합니다. 예? 제가 대표로 큰 절 올리, 아, 못 일어나요? 아, 맞다. 제가 큰 절 한번 올릴게요. 그치요? 그, 하지 말까요? 알겠어요. 그리고, 네! 두 분 중에 한 분 제가 골라서 한번 오늘 드리고 싶은데, 안 돼요. 뒤에, 뒤에 드리라고요? 그것도 이, 이모들이 또 그걸 관리를 하고 그래요. 아, 짝꿍이. 큰일 날 뻔했네. 저 터질 뻔했네. 왜? 네. 아,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오늘 사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단장님은 그 와이프분을 한번 드리세요. 몰라요, 저도. 여기래요, 여기. 그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런 방법이 있죠, 또. 뭐요? 시련이요? 그거 저 모르는 노래예요. 군사랑아? 군사. 제가 그러면은 천년지기 한곡 하고 군사랑아 들려드릴게요. 괜찮지요? 예? 이거 하... 왜 팔아요? 이렇게 용돈을 많이 주는데. 알겠어요. 오라버니 해드릴게요. 팔아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라버니 한곡 예쁘게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그 날씨야.
형네 어떻게 들을만 하셨어요?